고물가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지역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쇼핑을 하면 사은품과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원곡의 시장. 이 시장 내 점포에서 3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은품을 받아갑니다.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대구시와 대구시 상인연합회는 지역 60개 전통시장 등에서 할인 행사와 사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모빌리티 행운 마켓 차량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고 행운 마켓 차량을 SNS에 업로드한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지급합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시장에 그 참 애정을 생각해서 참 다시 말하지만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시장에 오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대구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을 홍보, 판매합니다. 성서 용산시장의 선식을 비롯해 양녕시장 한방차, 상격종합시장 카레, 군위전통시장 닭포, 현풍 100년 도깨비시장의 떡볶이 등 13개 품목이 19일까지 네이버 라이브 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됩니다.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에는 50여 개 시장 상인들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지만 최종 심사에서 13개 상품이 선정됐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발맞춰서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시장으로 조금 더 확대돼서 이제 전국 가정에서 모든 소비자들이 그 전국 시장의 맛있는 상품들을 가정에서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어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한 상인과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이런 광고나 여러 가지 저희가 소셜 커머스나 뭐 SNS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아요. 돈도 혹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자체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저 말고 다른 소상공인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극복해 나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밖에 서문 야시장과 칠성 야시장에서는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야시장 전용 쿠폰을 증정하고 대구로를 통해 전통시장 상품을 만 원 이상 구매하면 3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